그 다음에 무량수가 그 2번 그것도 5, 초장이 5885 중장 5885 종장이 5885 이것도 5885 박자예요. 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 달어 이랬잖아요. 무량수각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무량수각. 무량수각은 뭐냐면은 한량없이 길이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그 수명의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무량수각은.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을 삼신산 불로 철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있는데 삼신산이 어디를 삼신산이라 그럴까요? 삼신산. 영주공의 명장사. 아, 맞아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중국 고대 신화의 신산이에요. 신산. 신산인데 여기 영주산, 봉래산, 방장산 이렇게 세 산을 삼신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신산이라고 해요. 북당의 학발 양친을 모시어다가 연년 일수 그랬어요. 북당 한 집안에 이제 주부가 거처하는 방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또 혹시 이제 남의 어머니를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말이고요. 학발양치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아주 이제 학처럼 이렇게 하얗게 신 백발의 부모를 말하는 거죠. 연년 있으면 이제 오래 길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말하네. 난 오래오래 산다 이런 소리예요.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다름 이렇게 여기 무량수각이 오박이야. 무량수가 오박 집을 짓고 네 글자를 팔박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량수가 집을 짓고 시작. 무량수가 집을 짓고 고에서 코 해가지고 박자를 채워주는 거죠. 다시 한번 집을 짓고 시작. 집을 짓고 만수무강 네 글자인데 이것도 팔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수 여기서 만수무강 이렇게 팔각 시작. 만수무강 네 만수 다시 시작. 만수 박자를 맞추기가 쉬워요. 요게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박자를 이렇게 쉬면서 하면 맞아요. 그리고 현판 달 여기까지가 현판 달까지가 오박이에요. 어만 오박 현판 달 현판 달 이렇게 시작. 현판 달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타로 시작. 무량수가
되겠습니다. 삼신상. 그렇죠. 거기는 오박이에요. 불러 차를, 불러 차를 네 글자를 8박. 시작. 불러 차를 늘. 이렇게 되죠. 불러 차를 다시 시작. 불러 차를. 예. 여기 저기 이렇게 8박. 시작. 여기 저기. 그렇죠. 심어 놓고. 시작. 심어 놓고. 네. 삼신산 불러 차를 여기 시작. 북당에 학발 양치를. 그렇죠. 북당에 북, 북에서 북, 당이 세 번째 박자에서 나오죠. 북당에 학발 양치를.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한 번 시작. 북당에 양치는. 그렇죠. 모시워다가 여기 팔바 연연익수. 시작. 모시워다가 연연익수. 네. 여기 저기
엄청 잘하시는데.